안 좋아 안 좋아 진짜. 자, 건강상태 100%인데 일단 저체온증 중이라 잠을 자야 됩니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실내에서 24시간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돼.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 근데 짜증나게 또 안개야. 야, 도전 모드가 두 번, 난 첫 번째 게 쉽고 두 번째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첫 번째 게 의외로 어렵네. 지금 6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우리에겐. 자, 두 번째 도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뭐 유튜브에 다 이게 축약돼서 다 올라갈 건데. 예. 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예, 이건 꿈이야. 한여름밤에 이건 그냥 꿈이었어. 꿈이었다 생각하고 우리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럼 프리미엄 겨울 코트 아까 어떡하지? 뭐야 이거? 54, 54지? 아 뭐야 이거 왜 안 돼? 씨. 멈췄는데. 어? 좋아. 넘어가지 마. 짤깍 하고 넘어가지 마. 10이야. 멈춰. 됐다. 구조용 신호탄.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나왔는데 전투. 아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나오지 않았어. 우린 망한 거야. 우린 망, 아, 내가 망한 거야. 프리미엄 겨울 코트라.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보다 더 많은 템을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신이 나한테. 예. 아까는 좀 미안했다. 이제 너한테 템을 좀 많이 주겠다. 라는 뜻으로 이제.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와, 근데 시작과 동시에 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긴급 주사는 괜찮지. 아까 프리맨 겨울 코트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한 방에 승부수 걸겠습니다, 전. 아, 맞바람. 한 방에 승부수 걸겠습니다. 한 방에 바로 전망대 가겠습니다. 졸리면 좀 쳐 꺼질래? 자꾸 거기서 개짓거리 하지 말고. 졸린 게임을 왜 보고 있나? 무리수 안 두지. 아까는 내가 너무 길을 애매하게 이상하게 간 것 같아. 너무 무모했어. 그 호기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그 밑에 가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와, 그 체력 소모가 그 정도로 심하게 될지 몰랐지. 품격아 고맙다. 여기 내려갈 거다. 난 할 수 있어. 나 홍방장이야. 저 소리는? 이리로 가면 곰 지역이 나올 텐데. 아, 이 맞바람 때문에 돌겠네.
하필은 방향, 바람 방향이 이렇게 불까? 이거 너무 느리거든 이러면? 어차피 전망대에서 잠깐 쉬다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스태미너를 다 써버리는 거야. 이 언덕만 넘으면 끝이다. 자, 뒤로 가자. 한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얼 것 같다. 총을 쉽게 안 주는 것 같아. 드디어 왔나? 저기 있다. 전망대야. 저기서 도끼가 나올지 몰라. 여기가 곰이 나오고 늑대가 많은 지역인데 왜 늑대가 한 마리도 없는 이거 도전. 어, 활! 활! 활과 화살. 도끼가 나왔군. 개밥 먹지 않아. 그래도 존심 있지. 야, 이거 한 발 진짜 아껴 쓰면서 열심히 진짜 잘 써야 됩니다. 내복 나왔다. 자, 빨리 내복을 입어야 돼. 아니야. 이거 별 3개짜리 내복이 나왔어? 리얼리?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린 빨리 여기를 벗어난다. 빨리 벗어나야 돼. 곰이 나올지 몰라. 까마귀 털은 챙겨도 챙길 수가 없어. 챙길 필요가 없지. 아, 그러네. 화살을 수리할 때 쓴. 아, 그래도 이 화살 한 발이 거의 끝까지 갈 거다. 그니까 화살 픽살이 나면 이미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곳으로 왔네 또. 이 화살을 잃어버리거나, 이 화살을 픽살이 나면 난 이제 죽는 거야. 맞바람이 문제네. 이것도 좀 패치를 해줘야 돼. 실제로 맞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정도로 느리게 가는 거 좀 너무 답답하지 않니? 이런 거나 좀 패치해주지. 이번에 패치한 것도 정말 짜증나게 패치해놨다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이게 개선된 건지 몰라도 저게 더 불편하던데. 아유 진짜 씨. 이게 뭐야 이게. 와, 이제 바람이 더 심해졌어요. 어우, 제이씨. 이게 뛰는 거거든? 좋아, 그래. 자, 여기다 붙어서 가. 자, 붙어서 가. 이 언덕을 딱 넘으면 전망대가 쫙! 좋아. 여기 클리어 컷 아니니? 저체온증 걸렸다. 어, 저체온증 걸리면 안 돼. 여기 클리어 컷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앞에가 전망대가 맞지? 예. 아주 빨리 왔습니다. 레모나야 고맙다. 어, 레모나야 고맙다. 아주 빠르게 왔어. 저 맞바람만 아니었으면 진짜 빨리 왔을 텐데. 오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일몰까지 3시간 남았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하루는 쉬어야 되네. 하루 쉬고 아침에 출발하는데 바로 댐으로 가. 총이고 나발도 다 필요 없어. 일단 활 하나 있으니까, 화살 하나 있으니까 바로 댐으로 가서 그 댐에서 뭘 해야겠지?
댐에서 바로 기쁨의 계곡으로 간다. 기쁨의 계곡으로 가면서 장비를 좀 챙긴 다음에 거기서 회색 늑대의 산으로 간다. 회색 늑대의 산 정상에서 총을 구하고, 총을 구한, 아, 그 조명탄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조명탄. 조명탄을 얻고 바로 해안 고속도로로 간 다음에 해안 고속도로에서 등대로 가서 등대에서 조명탄을 쏘면 끝나는 건데 말이 쉽지. 너무 멀잖아. 내가 활로는 곰잡기 힘들거든. 옛날처럼 이제 조명탄 던지기도 안 되고, 조명탄 이제 던질 수도 있고 떨어뜨리는 기능,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 거기다 제한 시간은 7일.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어차피 저기서 하룻밤 자고 갈 거니까 달려도 상관없겠지. 어 설마, 아 진짜 또 떨어질 뻔했네. 됐다 도착. 오늘 하룻밤 묵을 곳이다. 어 15호야 99호야 고맙다. 프리미엄 겨울 코트. 어 15호야 고맙다. 프리미엄 겨울 코트. 와, 아니 15호야 고맙다. 총이다. 끝났어. 총이야. 드디어 총을 구했다. 아 신이시여. 어 15호야 고맙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너 덕분이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발인가. 돌이. 자 여기서 잠깐 정비를 한 다음에 자 우리는 내일 아침 출발한다. 자 옷을 고쳐야 돼. 모자 쓰고 있구나. 그래 총만 있다면 일단은 늑대한테는 괜찮지. 늑대한테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천이 많이 없어서 내복도 수리 좀 하고. 네탄냐 후야 고맙다. 여기서 이제 정비를 좀 한 다음에 가야 돼. 그리고 여기 아래 뭐가 하나 있는데? 저 안에 뭐가 하나 있던데? 아닌가? 그 다음에 물을 좀 만들자. 자, 네 개. 물 만들고 자면 돼. 신문지. 불쏘시개도 만들어야 되네. 자, 불쏘시개 좀 만들겠습니다. 야, 건강상태가 42%야? 어... 좀 심한데, 자다가 입나서 해야겠는데? 어, 자다 입나서 해야겠다. 물 좀... 밥 좀 먹고. 이번에는 또 식량이 부족하네. 어, 이제는 식량이 부족한데? 8시간. 8시간 아마 다 못 잘 거야. 자고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자, 건강 상태 77%인데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어? 그러고 보니까 배도 고프고 벌써. 아니, 너 뭐 뭐야 벌써 피곤해. 야, 아니 물 만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정수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잠을 이렇게 많이 안 잤는데. 세상에. 와 물 만드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나보고 도대체 어쩌란 얘기야.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배도 존나 고파요. 이거 먹어 그냥 한방 가. 1750이야. 그만 먹어!
일몰까지 2시간 4시간 자야 됩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을 벌려가지고 이거 자 피로상태가 지쳐버림입니다. 이러면 4시간을 더 자. 하,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진짜. 자 건강상태 100%인데 일단 저체온증 중이라 잠을 자야 됩니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실내에서 24시간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돼. 6시간을 더 따... 근데 여기서 6시간을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 근데 짜증나게 또 안개야. 지금 6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우리에겐. 현재 남은 시간이 6일 1시간 54분.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구나. 아 이제 식량이 또 없어 갑자기. 랜턴도 없어. 총알은 네 발. 아까보다 훨씬 안... 아까는 열 몇 발이 있었거든? 이번에는 총알도 그렇고. 야 도전 모드가 두 번... 난 첫 번째 게 쉽고 두 번째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 건 쉽고 첫 번째 게 의외로 어렵네. 그래 화살로 눕든다 잡는 것도 괜찮지. 곰 나오면 이제 아웃파이터로 들어가면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통제를 이런 데서 낭비할 순 없지. 댐으로 가면 늑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늑대를 빨리 잡아야 돼. 그 댐에는 먹을 거는 몰라도 아이템은 꽤 있어가지고 거기서 프리미엄 코트만 딱 나와주면 딱 좋지. 여기서 그냥 가고 싶어도 이리로 가서 그거를 얻어가는 게 좋을걸?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건 좀 찾아가야 될걸? 댐에서 파밍해도 먹을 건 잘 안 나오지 않나? 나오던가? 나오긴 나와도 많이는 안 나올 텐데. 내려가는 김이니까 그냥 가자. 아까도 그 저기 이제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잠불 드립 좀 그만해. 이게 막 그거냐? 거식이냐? 어? 라이터 기름. 그래도 온도가 야 온도 괜찮네. 체감온도 영하 4도면 그나마 좀 괜찮네. 지금 저체온증 걸린 상태라서. 근데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된다. 피로 떨어지는 거 보면 많이 누적되네. 벌써 피로해. 도착하면 한 시간이라도 자고 댐으로 간다. 암령 올드베어가 난입하였습니다. 암령 바야바. 저기서 뭐가 뭐... 바야바. 암령 우르사. 우르사! 팍 나타나. 뻘건 게 막 존나 또 쫓아오는 거야. 이것도 멀티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좀 존나 짜증나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유저가 이제 한 번씩 침입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뺏기 좋거든. 그잖아. 이건 파밍 게임인데 와가지고 뒤에서 총 쏘고 활 날리고 막 이것도 총으로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제발 아이템이요. 자, 먹을 거 많아야 된다. 벌써 배고프다는 신호가 왔어. 얘 뛰지 못하냐고. 뛰면은 이제 피곤함이 급 늘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뛰는 게 좋지. 소다수 하나 나왔다. 물도 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바, 에너지바 괜찮지. 무게 대비 괜찮습니다. 양모 양말 괜찮습니다. 별 두 개짜리지. 양모 양말은 양말이 나왔어. 원래 탈출 개념이 없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그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나온 거야. 이건 칼로리도 높이면서 배고픔도 없애주면서 여기서 일단 기절 직전인데 2시간을 자겠습니다. 2시간을 자고 피로도를 좀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게임 시간은 4시간 안에 거기 도착해야 된다. 총은 일단 구했으니까. 자, 일어났고 이제 무게를 보자. 무게가 중요하거든. 19.05kg 보니까 얼마 안 돼. 무게가 30kg까지 들 수 있는데 30kg 이상 돼도 들 수는 있지만 피로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 그럼 이동 거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거지. 방풍 랜터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양반은 맨날 여기서 주무시는데 아이템 나온 적이 있네. 아, 저거 해체하려니까 서바이벌 칼이 없어. 프리미엄 겨울 코트는 아니네.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코트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고로 갖고 갑니다. 이건 니네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여. 커피콩 됐어. 빨리 입자. 양모 양말. 뭐야, 양모 양말 나 입고 있었잖아. 아니 그럼 뭐 저게 좋은 게 아니네. 이게 하나짜리고 이게 두 개짜리니까 이거